얘를 본체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멀티태스킹이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컴퓨터처럼 활용을 해보시면. 안드로이드 기반이고요. 네. 그러면 이 따로 디바이스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덱스 기기가 네, 네. 있어야지만 이게 활용이 돼요. 네, HDMI 선이 연결되는 모니터를 구매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키보드라든지 마우스라든지 얘네들은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셔도 되고 혹은 USB 포트가 있는 제품으로 구매를 해주시기로 이제 다운을 받았던 어플리케이션들 그러면 따로 USB 연결해서 사진을 뺄 일은 없겠네요. 여기서 바로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하셔도 되는 거죠. 인터넷도 마찬가지. 데이터 여기 어차피 요금제 데이터 쓰시잖아요. 요금제 데이터로도 가능하시고 와이파이로도 가능하세요. 켜주시면 네이버 아시겠지만 MS 오피스나 얘네들은 네. 돈을 주고 깔아야 되는 네네네.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격이 들어가실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게임도 가능하세요. 요새 리니지2 많이 사시더라고요. 저는 게임은 잘 모르지만 리니지는 들어봤어요. 영업 구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